안녕하세요. 구리 게르츠입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카존 라운드뷰 시공했습니다. 전방 사이드 후방 카메라, 풀 HD 카메라, WDR 적용됐습니다. 2D 어라운드뷰, 3D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. 자,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할 때는 이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순정 터치 연동으로 어라운드뷰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어라운드뷰 화면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. 소렌토 3D 이미지까지 적용해드려 가지고요, 완전 소렌토 전용처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적용되었습니다. 여기는 구리 게르지입니다. 좌측 우측 동시뷰고요, 좁은 길 이동 시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드 후방 카메라, 사이드 우측 후방 카메라, 이렇게 비디오 아이콘을 터치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는 카메라 영상을 LCD 모니터에서 연동하여 여러분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전체 풀 화면이고요, 전방 어라운드뷰 2D 화면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셨고요, 이제 영상으로 연동되는 부분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,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어라운드뷰 조작 영상입니다. 비디오 P 버튼을 눌러주시면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. 이렇게 어라운드뷰 화면 다시 또 눌러주시면은 순정 화면으로 돌아가고요, 또 눌러주시면은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. 그래서 이 화면으로 언제든지 계속 영상을 보면서 라이브로 운행할 수 있고요. 다시 후진기어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보여지고요, 파스 라인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. 물론 핸들 돌리면 주차 라인도 완벽하게 연동됩니다.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으로 보여줬고요, 3D 화면으로 이렇게 후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넓은 화각과 깨끗한 화질을 소렌토 순정 LC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전방 카메라 전체 화면이고요, 전방 카메라 역시 파스 지원이 완벽하게 지원이 됩니다. 다시 P 버튼 눌러주시면 순정하면 어라운드뷰 하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,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. 지금 휠 타이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좁은 길 이동 시에 이렇게 차량을 얇게 하여 이동하시면 좋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화질은 정말 순정보다도 더 좋고요, 꽉 찬 화면에 넓은 화각과 고화질 화면으로 여러분의 차량의 주변을 쉽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. 이 엄청난 속도 프레임, 엄청난 화각, 눈으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. 블라인드뷰 화면이고요, 깜빡이를 켰을 때 사이드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70% 영상을 보여줍니다. 사각지대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. 이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는 녹화가 기본으로 진행됩니다. 지금 순정 설정하면 후방 카메라는 이제 안 나타날 겁니다. 자, 카존 어라운드뷰는 엄청난 화질과 화각으로 차량 주변을 보여줍니다. 그죠? 엄청나게 보이죠? 하늘과 넓은 건물 주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 4채널 블랙박스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소렌토 차량에 적용하면요, 165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, 소요시간 8시간입니다. 자,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